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오늘 결승전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다음 대회는 북한 원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강릉 남대천과 도암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대천 수질 개선이 시급하고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동해안 별미 곰칫국의 재료인 꼼치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름이 다양하고 생김새도 비슷해 자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입니다.